인간이, 이 인간이 그냥 인간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간 속에 들어오는 존재가 있는데 이 인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인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인간 안에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은 그것이 집이 되는 거예요. 집. 그것을 금수만도 못 얻는 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도 안 모시고 귀신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그냥 집이라고, 빈 집이라고 그래. 성경에 보니까 빈 집. 그 빈 집을 인격자라고 그래. 이렇게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그 말이야. 자, 잘 들어봐요. 이제 참 갑자기 조용해졌네. 수준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도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어? 지금 사람에게 들어갔단 말이야. 이놈이 들어갈 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온 어디로?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을 지 뭐라고 생각을 해? 그렇지. 근데 사람은 그걸 알아?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인간이 잘 들어요. 이 세상과 우주의 역사는 내가 아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모르는 데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무식하고 조금인 거를 알아야지. 근데 인간이라는 게 그걸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내가 살으면 세상은 있는 것이고 내가 죽으면 세상은 끝나는 줄 알아. 너 죽어도 세상은 계속 있잖아. 세종대왕 돌아가셔도 세상은 계속되고 이순신 장군 돌아가셔도 세상은 계속되듯이 너 죽어도 세상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나 본인은 본인 의식으로는 내가 없는 세상은 없다고 말하지. 그거는 나의 주관적 자세지 객관적 자세는 아니지. 아이고 그냥 웃기는 얘기나 해야 되는데 조금 복잡해지니까 대번에 무시 그냥 세상이 끝난다고도 하고 무시 아닌가 안 끝난다고도 하고 그래도 누군가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사람이 혼자 살면 그걸 먼 집이라고 그러고 빈 집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라고 그러고 인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인격자. 네.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사람이 뭐가 되고 성전이 되고 성자가 되고 그렇지. 그런데 사람 속에 누가 들어오면 귀신이 들어오면 사람이 뭐가 되고 집이 되고 뭐만도 보던. 그러니까 인간이 도저히 인간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삶은 왜 그러냐. 인간이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 들어온 놈이 이쪽에 들어와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바로 이런 이 양쪽을 이렇게 양쪽을 연결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인간이 신비한 거예요. 인간만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 인간이야. 네. 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이다. 시작.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다른 모든 동물과 짐승에게 주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인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를 부어넣으셨어?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생기를. 자, 그런데, 이 금수만도 못한 사람에서 인격자로 가는 것을 수양이라고 그래요. 이 인격자에게서 성자로 가는 것을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변화되는 게 목사요. 수양하는 게 스님이야. 옛날도 아니네. 뭐 우리 얼마 전만 해도 집에 시골에 돼지를 한두 마리씩 다 키웠죠. 응. 뭘라고 돼지 키워? 잡아먹으려고. 상당히 살벌하네. 아니 사다 먹지 뭘 또 잡아먹어. 돼지를 왜 키워요? 에? 그럼 그놈을 하나 새끼 한 마리 싸게 사다 키우면 그놈이 크면은 목돈 되잖아. 그러면 아들 장가 갈 때 잔치하고 딸 시집 보낼 때 쓰려고 그렇게 키우는 거요. 잡아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 한 마리 잡아서 누가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 아니 그냥 한 두 근 사다가 먹지
세상에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런데 그 한 두 마리 돼지를 키울 때 뭘로 키우냐면은 부뚜막 옆에다가 다 항아리를 갖다 놨어. 항아리. 항아리를 갖다 놔가지고 쌀을 씻으면 그 쌀뜨물을 거기다 버려. 그 다음에 이제 말강물 나올 때까지. 그리고는 밥을 해서 먹고,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찬 같은 거 뭐 꽁찌 같은 거 다 바르면 이제 거기다가 상에다 놓잖아. 그러면 그릇을 딱 꺼내놓고 그 항아리 위에다가 15도로 상을 휜 다음에 그냥 행주로 밀어버리면 설거지가 아주 간단하게 끝나버린단 말이요. 알아들어 뭔 말인지? 예. 그리고 거기 이제 물은 뭔 물이죠? 그게 그러면 쌀뜨물에다가 뭐 이제 김치 대가리, 꽁치 대가리, 멸치 대가리 뭐 이런 걸 이제 밥 먹고 난 거 부시르기 다시 묻었어. 그리고 이걸 여름에 놔두면 요놈이 다 뭐 해가지고 가라앉아가지고 위에서 보면 물이 어때요? 맑게 깨끗해.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수양이라고 그런단 말이요. 그러니까 스님은 오늘 또 앉아가지고 계속 마음을 뭐 하고 있는 거요? 가라앉히고 있는 거요. 예.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는 뭐 하냐? 수양하는 게 아니라 이놈을 완전히 깨끗하게 다 걸러내버리는 거요. 그러면 수양한 것과 변화된 것이 언뜻 보면 비슷한데 어떻게 하면 아냐? 흔들어 보면 알아. 가라앉힌 것은 막 작대기 하나 넣어가지고 돌리면 멸치대가리, 공치대가리 다 올라와, 이게. 이게, 가라앉았다가 다 올라와. 그런데 이쪽 맑게 다 걸러낸 것은 아무리 흔들어도 올라오는 게 없단 말이야. 그거를 변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라앉히는 걸 뭐라 그러고? 수양이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스님이 하는 게 뭐냐? 스님이 하는 게 뭐냐? 에? 수양을 하는데, 잘 들어봐. 스님이 하는 그 수양이 뭐냐면, 108번뇌를 없애는 거예요. 108번뇌의 뿌리가 뭐냐? 욕심이거든. 그래가지고, 계속 수양을 해서 뭐를 없애? 그래가지고, 욕심이 없어지면 뭐가 없어져? 108번뇌가 없어진단 말이요. 인간 스스로 욕심을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네. 욕심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뭐니까? 그것이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뭘 하나를 이렇게 막으면 여기서 터지고 막으면 터지고 계속 평생 막고 트고 막고 터지고 막고 터지고 이게 안 되는. 그러면 이 욕심이 어떻게 해서 없어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함께 뭐를? 욕심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욕심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없애주셔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예수. 왜냐? 그러면 이 욕심이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그렇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고? 그렇지, 사망을 낳고. 그러니까 죽는 모든 사람들의 시발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욕심에서. 욕심이 자라서 죄가 되고 죄가 자라서 사망이 와. 그러니까 전부 망하고 죽는 이유가 시작은 뭐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알긴 알았단 말이요. 그 뿌리를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들어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누가 머리야, 그냥. 그냥 아무 문제 없어. 아담, 하와, I love you. Do you love me? Yes, I love you.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누가 와서 꼬셨지? 뱀이란 놈이 와서 뭐라고 꼬시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 너가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뭐같이 된다? 아유, 인간은 인간같이 살아야지 왜 인간이 하나님같이 살려고 그래요? 인간이 인간같이 살아야지 인간이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게 벌써 뭐예요? 그렇지. 그럼 보세요. 100만원 벌면 100만원 버는 대로만 살면 되지 왜 100만원 벌어가지고 1000만원 버는 사람처럼 살려고 그래?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살림이 부둔하지. 잘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인간이 망했다. 그 망한 원인을 떠돌치면 욕심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이거 욕심을 욕심이라고 안 해. 과라고 그러지, 과. 그래서 과식, 과속, 과욕, 과로 다 지날 과. 이 과가 들어가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은 다 뭐 했다? 과했다. 과음, 과식, 과로, 과속.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제 보니까 뭐를 죽여야 되겠구나. 과를 죽여.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죽여야 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진 첫 번째 증세가 뭐가 없어졌어야 돼? 욕심이.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스님은 계속 수양을 해가지고 뭐를 없애? 욕심을. 그 욕심을 없애서 108번뇌를 없애서 나온 상태가 무소유란 말이에요. 무소유. 무소유. 그러니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믿는 사람은 무소유인데 희생의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뭐예요? 주는 삶. 그러면 주려면 뭐 해야 돼? 내가 있어야 주지. 자, 그러면 잘 봐요. 이거는 내가 자꾸 가지니까 뭐가 돼가지고, 내가 가지려고 하니까 뭐가 돼가지고, 욕심이 돼가지고 뭐가 생겼어? 108번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놈을 다 어떻게 했어? 하나도 안 가지려고 뭐를 다 없애버렸어? 욕심을 뭘로? 무소유로. 그러면 크리스찬은 가져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놈을 뭐 하는 삶? 나눠주는 삶. 그러니까 무소유는 인격이라면 나눠주는 희생은 뭐요? 그게 바로 성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 살을 드시고 피를 드시고. 할렐루야. 이게 뭔가 주는 삶.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잘 되더라 이 얘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생겼어. 자, 여기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욕심 채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놈으로 어떻게 하자고. 그런데 오늘 교회가 나누어주는 삶이 부족함으로 무소유의 삶보다 약간 못한 듯 비춰지는 오해를 낳고 있다 그 얘기지. 이 말이 허기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끌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훌륭해. 많이 가져서 많이 나눠주는 사람이 훌륭해. 그렇지. 근데 그 훌륭해야 될 사람이 많이 갖고 하나도 안 나눠주니까 누구만도 못하게 비춰진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만도 못하게 비춰진다. 그것을 오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것이 오해면 괜찮은데 지금 우리가 오해라는 말은 우리는 옳은데 잘못 오해하고 있다는 거고, 그게 오해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말이지. 다시 말하면 크리스찬들 삶 속에 수양한 것만도 못한 변화가, 수양한 것만도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 우리는 뭐 된 사람이니까? 변화된 사람이니까. 그런데 오늘 크리스찬의 삶에서 어디서 그 변화를 볼 거냐 그 말이지. 오늘 한국교회의 삶에서 어디서 그 변화를 볼 거냐 그 말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데, 변화를. 아무리 저어도 올라오는 것이 없는 변화를 보여줘야 되는데 교회가 더 싸우고 교회가 더 욕심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변화가 아니라 수양만도 못하게 비춰지고 있는 것 아니냐. 참 어려운 얘기네. 지금 땀이 바짝바짝 나네 얘기하면서도. 잘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들으세요. 어떻게 성자가 인격자만 못해서 되냐 그 말이지. 인격을 지나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성자가. 자, 그러면 금수만도 못한 놈인지 인격자인지 성자인지 어떻게 하냐. 간단하게 알아. 어떻게? 원수 앞에 서보면 돼. 어디 앞에? 원수. 원수 앞에 딱 서보면 금수는, 여기 금수는 죽여야지 뭐, 그런 놈은.
금수는 취기요. 그게 뭐요? 금수요. 뭐해서? 미워서. 인격자는 이해하죠. 용서하고. 예. 그런데 성자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 차이요. 예. 자, 그러면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원수는 있어? 잘 생각해봐. 원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저 왼수. 아이고, 저 왼수. 그랬잖아. 왼수 1호가 신랑이요. 신랑은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아서 그러지. 왼수 2호가 시어머니고, 왼수 3호가 시동생. 하여튼, C자가 왼수가 바글바글 그 속에 주로 다 들어가 있어. 친정 식구는 별로 없어. 없다가 이제 어차피 돈 떼먹고 간 오빠 때문에 왼수가 하나 나왔지. 일반적으로 친정은 왼수가 별로 없어. 다 시댁 쪽에 다 있지. 웃는 것이 꼭 들킨 것처럼 웃는 거. 나는 여러분의 삶에 그런 원한 질 삶 없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원수가 왜 생기냐면 나에게 결정적 피해를 주면 원수가 생기는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결정적 피해를 주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그 사람 보증을 서줬는데 그 사람 잡은 데 내가 다 무너졌다든지, 갖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쫄딱 망했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 나를 사기 쳐먹었다든지, 뭐 이런 원수가 있을 때 그 원수 앞에 딱 섰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찢어 죽여야 돼요, 용서해요, 그가 사랑스러워요. 자, 한번 솔로 들어봅니다. 찢어 죽여야 된다, 1번. 뭐니까? 뭐니까? 원수니까. 2번. 아이고, 어떻게 걷냐?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인격자. 3번. 그가 사랑해. 가지고 불쌍해. 자, 이제 솔직하게 손 들어보는 거요. 나는 1번이다. 지금 손든 사람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야. 솔직히나 하잖아, 저 사람들은. 그래, 좋아. 그러면 나는 2번이다. 손 내리시고. 나는 3번이다. 자, 우리 예수님을 봅시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 위에 오셔서 제자들을 12명 이제 키워놓고, 12명을 키워놓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게 누구요? 그게 유다는 지금 뭐요? 금수지. 유다가 금수지. 인간입니까? 개만도 못한 놈. 그죠? 금수야. 또 금수가 있어. 사울왕. 그러면 이쪽에 성자는 누구요? 다윗이죠. 베드로고. 잘 보세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울 속에는 지금 누가 들어와 있고, 가룟유다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고, 이놈 귀신들이 들어와 있고, 다윗하고 베드로 속에는 누가 들어와 있고, 성령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나는데, 사울 왕은 일과가 뭐냐? 다윗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닌 거예요. 일과가.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 그러면 군사 3,000명 데리고 또 쫓아가. 계속 일과가. 오늘 여러분의 삶이 원수 갚는 삶을 산다면 지금 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금수 같이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지. 지금 그런 삶이 세상 속에 무궁무진해. 중국 영화를 보면 다 금수요. 아, 이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중국 영화를 봤어야 되는데. 중국 영화는 볼 것도 없어. 스토리가 다 비슷해. 뭐냐면 어느 왕가가 있는데 그 놈을 쿠데타를 일으켜. 막 쳐. 막 불나고. 그러니까 종이 그 왕자를 그 도련님을 데리고 막 피난을 가는데 막 쫓아라. 딱딱딱딱딱 했는데 어떻게 숨어서 이제 겨우 피신을 했어.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무술을 가르치는 거야. 그 사람이 그냥 슉슉슉슉 가지고 자기보다 나오면 무릎을 딱 꿇고 도련님.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여사 여사 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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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 여사 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나이다.
이제 집안을 도련님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탁 칼을 차고 내려와가지고 원수를 거의 중국 영화 그래. 하여튼 뭐 하여튼 다 중국 영화는 스토리가 그거요. 그러니까 원수를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뭐 하는 사람이요? 갚는 사람이요. 그 원수를 갚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런다? 금수라고 그런다. 금수라 그런다. 그 문화가 금수 문화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울을 다윗이 굴 안에서 지금 숨어 있는데 사울이 입구에서 잠이 들어버렸어. 들어왔으면 제패 죽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뭐를 준 거예요 지금? 기회를 단칼에 뭐 할 수 있는 죽일 수 있는.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를 않고 칼로 옷깃을 싹 잘라가지고 도망가서 왕이시오 왕이시오 왜 왕은 나를 해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왕을 해할 마음이 없나이다. 보소서 내가 왕을 해하려고 했다면 옷깃을 잘랐겠습니까? 왕을 죽였지요. 이놈들아 신하들아 임금님 잘 모셔라. 그게 다윗이 뭐 된 사람이라? 변화된 사람이라. 그게 변화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윗이 했지만 그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그 안에서?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 어떻게 인간이 변화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수양 가지고 변화가, 수양 가지고는 수양만 되지 변화는 안 되는 거예요. 도적놈이요. 도적놈. 그러니까 금수지. 야, 말이야 뭐 할 말 있겠지. 뭐 하나 도적도 삶의 수단의 방법이라고. 그래도 금수래니까.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 어떻게 인간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서 삽니까? 그게 무슨 인격자요, 성자요, 그냥 금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강도가 그 금수에. 그래서 본인이 몰라서 왜 벌써 도적질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운전수가 도적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도적놈이 누구냐? 그게 바로 마귀요. 그 본인이 몰라서 그러지. 그걸 모르니까 본인도 이거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이거 내가 미쳤네 이거. 그렇지. 왜? 내가 안 하려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안 하려고 해도 되는 건 내가 아니지.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내가. 그럼 역으로 성령님 오시면 내가 용서 안 하고 싶은데도 그냥 용서가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지. 그런 걸 변화라고 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말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 팔고 돈을 숨겨놨어. 그리고 이제 만찬을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누구요? 가는 유다지. 왜? 저는 뭐까지 받아먹었으니까. 돈까지 받아다 숨겨놨으니까 그 100% 저지. 그러면 그놈이 인간이라면 주님 그놈이 접니다 이랬으면 살았다는 거지. 근데 시침이 뚝 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니까 그릇 속에 예수님 손 유다 손 두 개가 다 있어. 그거는 변명을 드렸거든. 그러면 주님 좀 이래. 시침이 뚝 대.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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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내니까? 이놈 새끼가 내니까? 그러고 있어. 그냥 우리말로는 내니까 그래. 영어 성경을 보니까 surely not I. 진실로 나는 아니지요? 고지라라고 있어 이놈이. 지가 갔다가 돈까지 받아먹은 놈이. 그러니 그런 놈이 이뻐 미워. 그러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유다를 앞에 두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다 받아 마셔라.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 받아 마셔라. 너는 말고 이 자식아 너는. 그래야 그게 정상 아니야? 이거 돈 받아먹은 놈이 나쁜 놈.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뻐 미워 이쁘다는 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왜 그런가? 이게 왜 그런가 연구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나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요. 이쁨도 제게서 나고 미움도 제게서 난다. 쥐가 이쁜지 도니까 이쁘고 미운지 도니까 미웁다. 맞아 그 말이. 그런데 꼭 내가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랬지. 거꾸로 뒤집어서 반대로. 그 말도 맞아.
근데 더 중요한 해답은 예수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어. 그러니까 미운 놈을 보면 미움이 있어야 미움이 나가는데 미움이 없으니까 사랑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속에는 뭐가 꽉 찼다는 거예요. 사랑.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 그러니까 미움이 미운 놈한테 나가는 거야. 사랑이 사랑한테 나가고. 그러니까 누군가 미운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 놈이 미운 게 아니라 내 속에 미움이 그 사람에게 반응한다 그 말이니, 내 속에 미움이 있다는 사실을 미운 놈이 나에게 가르쳐 줬으니 그 사람이 고마운 사람이다 이 말이야. 미운 사람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내 마음 속에 미움이 있나요? 여러분 이제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해지시기를 바래요. 보세요, 잘못할수록.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 상자가 집을 나갔어도 미운 게 아니라 뭐해? 그렇지, 아버지는 뭐니까? 사랑이니까. 근데 형은 탱자 말이오. 이 형은 탱자가 아버지는 사랑한대. 형은 뭐해? 미워. 그러니까 형이 아직 뭐가 아니라 이거요. 아버지 같은 마음이 없다 이 말이야. 나는 오늘 여러분은 아버지 같아요, 형 같아요, 탕자 같아요? 잘 봐요. 이 탕자가 금수여, 이 형이 인격자고, 이 아버지가 성자란 말이요. 딱 나와버리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금수가 뭐 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성자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 인격자 형은 인격자로 머무르지 말고 뭘 하고? 성자를. 우리의 신앙의 극치는 인격이 아니고 뭐다? 성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 해석이 조금 무리한 부분도 있어. 그러나 의도가 참 좋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인격에서 수양에서 머물러면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 성자. 근데 인간은 성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믿고 성자 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격자만도 못하게 살아가니까 성자가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원수를 사랑합니까? 세상보다 더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이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러니. 내가 장로님을 예를 들어봅시다. 이게 장로님들도 이렇게 뭐 당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의견 다툼이 있어. 그래갖고 이게 싸울 수도 있다고. 세상 사람은요, 부터 이 새끼가 해가지고 막 싸워. 그러다가 아이 가 그만해. 가 한잔 하자고. 한잔 먹으면요, 어이 김형 미안해. 뭐 이 사람 막 그런 거 갖고 그러는가. 술 한잔 먹으면 그냥 부러져 버려. 근데요 장로님들은요 한번 삐치면요 주님 오셔야 돼요. 진짜 용서받기 어려워요. 한번 삐치면요 꼭 누구 같아요? 에? 형 같아요.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일수록 형 같아요. 그래가지고 남을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형이 누구를 용서 못하든 탕자를. 그러니까 형은 타락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건 훌륭해. 근데 뭐에서 문제가 생겼어? 사랑으로 용납을 못하는 데서 문제가 생겼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말이 무리가 많어. 나도 알아. 그냥 어느 한 일부분이 맞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어떻게 설교가 모든 면을 다 맞게 합니까? 다 안 맞을 수도 있지. 한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 네. 내가 여러분은 다 이쁘네요. 그러면 그 말이 맞습니까? 솔직히? 무엇이 다 이뻐요? 안 이쁜 사람도 있지. 그렇다고 내가 그게 얼굴입니까? 그게? 이러면 또 그 말이 맞습니까? 그럼 어떤 게 얼굴이냐 그러지. 그 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모든 이에게 적용했을 때 안 맞는 말이 있다 이 말이요. 그것은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의 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느 한 부분을 얘기하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용서받기가 세상보다 교회가 더 힘들다 이거요 지금. 세상에서는 용서가 안 돼도 교회 가면 용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세상에서는 용서가 되는데 교회에서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 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성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성령의 인격이 지배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그 얘기 하고 싶었어요. 바로 그런 삶 때문에 세상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할 목적을 알아야죠. 아이고 목사님은 그렇게 해요. 아, 나 물고 들어가지 말고 각자가 알아서 하자 그 얘기해야 돼. 아이고 예수님이라 그러지 뭐 어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스데반 집사는? 스데반은 직분이 뭐예요? 집사. 여러분은 직분이 뭐예요? 집사. 그러니까 수준이 누구하고 같아요 지금? 스데반. 그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쫙 했어요. 회개하시오, 구원 받으세요, 막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막 돌을 내다 던지는 거예요. 가지고 스데반이 결국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그때 잘 생각해 봐요. 돌에 맞아 죽을 때 한 개로 죽었을까? 여러 개로 죽었을까? 그렇지. 어떻게 한 방에 어떻게 죽었어? 여러 개. 그러면 막 설교를 이제 돌이 달라고. 어이씨, 뭐 어디다 굴던지 그냥 이게 아니더라 이거요. 돌이 날라오는데 향한 설교를 아버지 저 작것들을 불을 내려서 저주하 이렇게 아니라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용서하 꼭 기도가 누구 같아요? 그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예수의 인격이 나오잖아. 그러면 오늘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셔? 그런데 왜 성령의 인격이 안 나오냐 이거요. 지금 요지는 둘 중에 하나지. 성령이 없든지 성령을 받아놓고 싹 죽여놨든지.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야 되는데 성령 죽여놓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문제지. 내가 죽고 성령이 살아야 되는데 성령 죽여놓고 내가 살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나 가야 돼. 어딜 가요? 천당 가야 되니까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그분이 기도하거라. 그럼 아멘이라네요. 기도는 지금 이 바쁜데 무슨 기도요 지금. 뭐 기도만 한다고 다요? 전도하거라. 전도는 뭐 다 지금 알아서 믿으라고 그러지 무슨 전도요. 가만히 계세요. 전도기는 지금 뭐. 감사하거라. 감사는 요새 같은 불경기에 무슨 감사요. 응? 그분이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쥐잡들이듯이 그냥 성령님을. 그거를 성경은 성령이 탄식하신다. 성령이 탄식하신다. 오늘 여러분은 성령이 기뻐하십니까? 탄식하십니까? 그 봐,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성령을 모신 사람 중에 성령이 기뻐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데 내가 성령을 지배하고 내가 성령을 탄식시키니 탄식하는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그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과 향기를 보지 못한 채 실망해가고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요 진짜 말은 좀 어설퍼도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어느 한 부분은 좀 재미가 없어서 그러지. 근데 뭐 설교라는 게 매번 재미만. 내가 진짜 뭐 개그맨이요? 내가 목사지? 맞아요 들려요? 자 이제 여러분 원수 앞에 서보면 과연 어떨까요 이제? 나는 여러분 원수가 사정없이 불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 원수가 누군 줄 아세요? 죄송해요. 그 원수가 정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영적인 비밀이라 그 원수가 바로 불신자입니다. 왜냐?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은 불신자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은 영적인 원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미우면 안 되고 그들이 뭐 해야 돼? 불쌍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를 뭐 하나? 미워하죠. 왜? 그들은 어둠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냥 그 금수 같은 인격 그대로 우리를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날지라도 그들을 욕할 수 없죠. 그들을 뭐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우, 왜 이렇게 막 오늘은 설교가 기가 막히게 되냐, 이거 진짜. 이 수준 있는 동네 오니까 막 이게 진짜 수준 있는 설교가 막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좋게 얘기합니까? 절대 좋게. 어떻게 어둠의 자식이 빛의 자녀를 좋게 말합니까? 자기들요, 입만 열면 거짓말해요. 그래도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안 해. 자기들끼리 겨우 얘기해봐요. 넌 뭔, 왜가 입만 열면 거짓말하냐? 그러고 지나가,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한마디만 해보세요.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거짓말하냐? 그 말이 뭔 말이요? 나는 안 다니니까 해도 되지만 너는 교회 다니니까 하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우리를 어렵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들은 술 먹고 그냥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전봇대 붙들고 앉아있어. 그래도 자기들끼리 가면서 그래. 뭔 술을 이렇게 많이 드셨대요? 그러고 지나가. 우리가 어쨌든 한 잔만 속상해서 해보세요.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술 먹냐? 자기는 안 다니니까 먹어도 되지만 우리는 다니니까 먹으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피말리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좁은 문이요. 그래서 좁은 길이야. 그럴수록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그들에게 비춰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